생각할 시간 좀 갖자. 죽기 전에 꼭 먹어. 고마워. 슬기와 동훈이가 헤어졌다. 잘 만나던 애들이 대체 왜? 너 대체 뭐 한 거야? 진짜 사장님한테 DM 보냈어? 아, 그게... 그걸 왜 보냈는데? 아, 화내지 마. 지금 화내야 될 게 누군데? 이게 너무 귀엽다. 어, 얘가 짱구야. 짱구? 어, 짱구. 진짜 귀엽다. 얘는? 어, 얘 파티인데 얘가 제일 애기구나. 진짜 귀엽지. 그게 너무..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. 네. 내가 갔다 올게. 두고 봐. 나 거절한 거 후회하게 할 거야. 아니 어떤 사장이 알바생한테 그딴 메시지를 보내냐고. 그래서 사장님한테 불쾌하다고 그딴 DM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따진 거야? 어. 욕도 하려다 말았는데 왜? 남슬기.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또 그만두라고 할까 봐. 그걸 그렇게 숨기면서까지. 거절했다는 거 그런 뜻 아니야. 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. 없다고 했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. 사장님 원래 그런 말 잘 써. 그러니까 왜 나한테. 사장이 원래 그런 말 잘 쓰면 내가 그냥 넘어가야 돼? 그런 말을 오해한 내 잘못이야? 아니면 오해하게 그런 말 쓴 그 사람 잘못이야? 그래서 네가 잘했다. 아, 너한테 안 물어보고 DM부터 보낸 거? 그래 그건 미안해.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딴 DM 보낸 거 보고 침착하게 굴어? 왜 넌 내가 아니라 그 여자 입장만 생각하는데? 그런 넌 왜 네 입장에서만 생각해? 뭐? 그렇잖아. 매번 멋대로 판단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화내고. 나 못 믿고 뭐든 다 네 맘대로잖아. 그래 다 내 잘못이네. 너는 나한테 믿음 주고 그럴 일 없게 했는데 내가 또 혼자 오바해서 너 걱정시킨 거네? 그치? 비꼬지 마. 왜?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? 내가 좀 예민했다. 일단 들어가고 내일 그만두면 해결될 일이었잖아. 너 거기서 일하고부터 우리 계속 싸우는 거 알아? 예전에는 우리 별 문제 없었어. 그만두면 해결될 걸. 그만두면 그만두면 다신 이렇게 싸울 일 없을 것 같아? 졸업하면 너 취업하고 나 취업하면 그때도 회사 그만둬라 그 여자 거슬린다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? 그럼 난 또 아니라고 하고 넌 불안해하고.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얘기해? 난 지금을 얘기하는 거잖아. 네가 표시업에서 일하는 지금. 질린다 진짜. 너 이러는 거 보면 가끔 진짜 숨 막혀. 그렇게 숨 막히는데 여태 어떻게 만났대? 관둬 그럼. 왜 아무 말이 없어?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. 연락할게. 이대로 보내면 정말 헤어져 버릴 것 같았다. 굳이 뭘 생각해? 4년간 만나면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. 그래서 나는 그냥 헤어지자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렸다. 진심이야? 어.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못 만나겠어. 이렇게 말하면 네가 잠깐 화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시간 갖자는 것도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. 그래 알았어. 헤어지자 우리.
그렇게 우린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헤어져 버렸다.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. 우리가 헤어졌다는 게. 줘도 되겠지? 남자는 무슨 잘 다닌다. 나쁜 놈! 왜 그래? 팔했어. 응? 엄팔. 이동욱 그 자식이 헤어지자마자 엄팔했다고. 우리의 4년이 정말로 끝나버렸다. 오래 만났다고 해서 이별이 특별한 건 없었다. 이별은 그냥 이별이었다. 브라더, 라면 먹을래? 아이씨, 안 먹어. 예? 그러다 이따 또 뺏어 먹으려고? 안 먹는다고 새끼. 나가. 먹기 싫으면 마셔. 씨. 아우 씨. 안돼 안돼. 아니야. 다시 팔로우를 빨리. 아이씨 그럼 끊었다 팔로우가 뜰 거야. 아이 진짜 이정훈이 개자식아. 궁금해. 넌 뭐라고 있을까?